잘 먹었다. 아, 배불러. 어제 내가 샀으니까 이번엔 네가 계산할 차례지? 아, 오늘은 진짜 내가 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지갑을 두고 나왔겠지. 어떻게 알았냐? 아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오늘 다른 가방에 지갑을 두고 다른 가방을 가져왔다고 하겠지. 어이 김 사장, 넌 계산 5분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다리를 떨고 있었어.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있었고 계산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동공이 확장되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지. 그 말인 즉슨 넌 오늘도 얻어먹기 위해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나왔던 거야. 일단 현금도 카드도 없으니까 네가 결제하면 이따 기숙사 가서 돈 줄게. 그렇게 못 받은 돈이 15만 6,532원이나 있지. 아주머니, 여기 그거 되죠? 응, 물론. 자, 이리 와봐.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어서 여기 봐. 안 돼.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 이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다. 다시. 잔액이 부족합니다. 학생, 오늘도 학생이 질러갔네. 어서 결제하게나. 흔하다. 통장까지 비워놨을 줄이야. 김철수 이 자식. 야, 이따 준다고 진짜. 아이 참. 어? 이상하네. 어제 알바비가 들어와서 통장에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야, 역시 비싼 차라 그런지 승차감도 좋고 속도도 잘 나요. 아, 드라이브엔 노래가 빠지면 섭하지. 1234 차량, 1234 차량, 지금 즉시 차를 세우십시오. 1234 차량, 당장 차 세워. 스피커 성능도 엄청나네. 클럽 따로 안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양옆에서 불빛도 반짝반짝거리고. 어? 불빛? 1234 차량, 지금 즉시 차를 세우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차 세워. 저기 무슨 일? 여기가 주파기. 도난 차량 확보했습니다. 아, 도난 차량이라뇨? 이거 제 차예요. 뭔가 오해. 시끄러워, 이 도둑놈아. 와우, fantastic! Your face everywhere. Are you 백종원? Are you 연예인? 왜 음식점마다 사장님 얼굴이 걸려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선 식당에 얼굴을 거는 것은 그만큼 맛을 보장하고 정직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스토랑 윈도우 페이스, 딜리셔스 푸드, 굿 푸드, 베리베리 나이스 푸드. 너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 거 맞지? 아이 사장님, 저 영어 마을 교환학생 출신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What's that? Are you criminal? Oh my gosh! 사장님 보고 범죄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밥도둑이란 변명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기 저거 보고 그런 거 같은데요? 어? 내 얼굴이 왜 저기 있어? 중국 최대 에어컨 제조회사의 CEO인 둥밍주. 그녀의 얼굴은 전광판, 현수막, 시내버스 등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요. 버스에 붙어있던 그녀의 사진이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단속 카메라에 의해 무단횡단자로 잘못 인식되었고, 이것이 누적되며 상습 무단횡단자로 공개망신을 당했었습니다. 중국 저장성에 사는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의 룸메이트가 A씨가 자고 있는 사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고 몰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D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던 도중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그녀의 차량이 도난 차량의 번호로 잘못 판독되어 차량 도난범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금융과 보안 등에 적용되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생활 침해 논란, 안면인식 오류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술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984를 닮은 2019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은 밑에 있는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뭐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추천 떴는데 저 영상들은 어떨까요? 둘 다 재밌어요. 아무거나 보는데. 그치?